미국 정상회담이 또다시 전격적으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. 세계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만남을 놓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상황관리에 치중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운전자를 자처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장밋빛 환상에 취해 있는 동안에도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그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작금의 이 상황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좁고 그 역할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트럼프 노벨상까지 들먹이며 구름 위를 걷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중재 애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정확하게 깨닫기 바랍니다. 또한 지난번 옥류관 평양 냉면에 취해서 물고기를 다 잡은 양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문재인 정부의 이 나이브한 현실 인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와 또 동아시아 역내 안보 상황에 가장 중차대한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협의와 논의를 거쳐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예측 불가능성은 상존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봄이 온다고 항상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. 아쉽지만 예정했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닌 만큼 이제라도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냉정한 상황 관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.